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도철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죠? 네,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또, 그, 80대 노 보살님께서, 그, 광운사로 ARS 그 전화를 잘 못하시나 봐요. 어 그래서, 어 돈을 어 전해달라고 어 보내셨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어 방송에 어 내놓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전화를 못하시더라도 어, 그렇게 어, 또 정성을 다해서 송금을 해서 어, 전달해 주게끔 그렇게 하시는 노부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 방송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어, 광암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열심히 보고 계신 우리 아린씨의이 어, 회장님께서 어, 불교 관련 서적을 어, 천 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광운사에서 녹화할 때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 그 책을 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laughs> 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또 ALS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법문을 들으러, 어, 홍천까지 단체로 어,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예, 방송을 통해서 어, 감사를 드리고 어, 또 광주에 계신 80대 노고사님께서는 또 건강하라고 약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어, 편지 전화를 늘 해주시고 그 전국에서 불자님들이 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힘들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ALS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어, 그게 더위에 어,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그것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어서 지금 나그네 진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달신경이 워낙 폭넓게 팔만대장경 또는 우리 삶에 응축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길게 지금 진행이 되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루하지 않으신가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고 그 잘못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금 얘기가 제대로 돼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생에 대한 얘기를 어, 믿어야 돼 환생 어, 또는 윤회 그래서 다른 종에서는 그 얘기를 어, 믿지 않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과학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어,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 환생이 있느냐 없느냐 어, 또는 전생이 무슨 어, 엉뚱한 소리냐 음, 이상한 소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인과왕을를 얘기하고 우리가 불교가 제대로 되고 어, 삶을 제대로 진척하려면은 환생과 다른 말로 윤회를 믿어야 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교육적으로 잘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불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부에서도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 환생 또는 윤회를 믿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가 지금 길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얘기가 자세히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예 우선, 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제 오늘도, 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어, 환생 얘기도 하고, 윤회 얘기 같이 더불어서, 어, 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어, 먼저, 김유신 장군의 얘기부터, 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유신은,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진평왕 때 사람으로서, 장군으로서, 서기 595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김일신이 어렸을 때, 15살 때, 화랑, 화랑, 화랑에 낭도를 있었는데, 화랑, 화랑도를 하는 낭도를 있었는데, 여기 15세 때 시작을 해 가지고 18세, 18살 가서는 국선이 됐다고 그래요. 나라 국자에다가 국선, 이거는 화랑도의 화랑의 최고 지휘자가 국선이 되는데, 이 일치했을 때 18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 이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져가기 위해서 젊은. 어, 청소년들을 어, 이제 화랑에 예, 가입시켜 놓고 각가지 어, 훈련을 시키고 있는 도중에 그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석, 어,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얘기를 합니다. 상국 어, 통일을 하고 위협을 달성하려면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어, 고구려로 한번 가보자 그래. 그 이제 어, 적국이죠. 고구려를 가는데, 자기가 안내해서 가보겠다. 그래서, 백석이 안내해서 이제, 김유신 장군과, 고구려를 갑니다. 가는 도중에, 지금 영천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영천지방에서, 어, 묵게 됐는데, 왜 여인, 여인이, 여인이, 그또 여자가 등장을 해야 또 재미가 있어. 여인 두 사람이, 예? 어, 나타나가지고, 어, 김일신 장군 보고 보자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은밀한 데로 같이 가가지고, 어, 얘기를 하는데 또한 여인이 나오더래. 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여인인데 누구냐 하면은, 어, 천사야 어, 천상에서 내려온 여인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면은이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응? 어? 고려의 첩자로 첩자로 화랑낭도에 섞여 가지고 응? 네. 당신을 유인해서 응? 네. 어, 붙잡아 가는 길이니까 네. 어, 그걸 정신을 차리고 대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천상의 여인이 천사가 내려와서 알려줘요 네. 어, 그래서 심이 뚝 떼고 백석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적고일 가는데 기요한 문서를 빼놓고 왔으니 그걸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요. 둘이 같이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달구치 달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구려 다시 자신은 고구려 첩자였노라 이실직고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고구려 사람이 있었다는 거요. 아... 김유신 장군이 전생에 고구려 사람이 있었다. 아... 근데 그때 이름이 이제, 어, 추남이에요. 추남이면 못생긴 사람을 추남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런 추남이 아니고, 이제 글씨를 보니까 또 이상하게 글씨를 쓰더라고. 그게 이제, 가을 주짤 옆에 쓰고, 남짤, 남영남짤 써요. 어? 추남. 못생긴 추남은 아니죠? 네. 어수남이라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전생에 지금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복술가 였었다그 아. 복술가가 뭐냐? 복술가는 예언가 점쟁이다 그래요. 아. 어 그래서 복술가인데 어떤 일이 고구려에서 벌어졌냐고구려 옛날 전생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고구려 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신라 이쪽에 국경 예, 이쪽 지방의 고구려 땅에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그 변기가 생겼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냐 이상한 징종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묻다 보니까 나중에 복술가 수남이라고 하는 전생의 김윤신이 점쟁이고 예언 가니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왕비가 어? 그, 이게 좀, 얘기가, 어, 좀 하기 곤란한 얘기인데, 성생활을, 음. 어? 어떻게 하니? 거꾸로 했다 그래? 아. 성생활을 거꾸로 <laughs> 해. 거꾸로 하는 성생활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도리에 맞지 않으니까, 어? 거꾸로 하게 되니까, 물이, 거꾸로 영리로 어, 흘러가는 일이다. 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 아, 가만히 있겠어요? 왕하고 왕비가? 아, 이런, 못된 놈이냐,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내가 그렇게 잘 알면은 내가 문제를 되게 맞춰봐라. 그래서 상자 안에, 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지, 지! 한 마리를 넣고 상자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나 맞춰라. 어? 못 맞추면, 이제, 하여튼, 트위터 죽일 판이야, 지금. 아, 엉뚱한 얘기하셨으니까 응? <laughs> 어? 근데 불교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와요. 나오는데, 어, 이제 성생활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과정이라든지, 태어드는 과정, 또, 몸 밖으로 나와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쭉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제, 어, 말하자면, 뭐, 비도. 비도. 별 얘기를 다안 했으니 그죠? <laughs> 비도. 이게 길도자예요. 네. 길이 아닌데는 네. 가지 말아라. 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또 이제 비처 그래요. 비처. 장소가 아닌데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네. 어, 또 이제 비시 그래. 때가 아닌데 남녀가 손잡고 같이 예? 여기 이거 들어오지 말아라. 그이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마 아무, 아무튼 왕비가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이제 물이 흐르네 나타난 거예요. 아무튼간에 김유 전생의 친함이었던 김유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상자 속에 넣어놓고 뭐가 들었나마 라그랬더니지 여덟 마리가 들었습니다. 그래, 아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요런 발칙한 놈이냐 아니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쩌고저쩌고 왕비를 절며가면서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어? 민심을 흉하게 만들어놓느냐 그래가지고 죽여버려. 근데 한쪽에서 궁금할 거 아니요. 이 놈이 진짜 진짜 이게 맞나 못 맞나 봤더니 쥐가 한 마리 큰 어미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뱃 속에 새끼가 일곱 마리가 있더라는 거야. 어? 그 여덟 마친 거 아니요. 어 근데 사형제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내가 적국에 다시 태어나서 적국에 장군이 돼가지고 복수를 하겠노라. 어, 이렇게 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다고? 보니까 여기 이제 왕이 왕이 보니까 서현공이라고 하는 서현공 이게 부인의 테러 들어가, 김유신 아버지예요. 서영공 부인의 태 김유리 들어가는 꿈을 왕이 꿨요. 그런데 도가도 토한 사람들 같아, 그렇죠? 네. 별걸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추적 조사를 해본 거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화랑의 국세이 돼가지고 이런 통의 대업을 일구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백석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걸 라체 유인에 와서 자, 죽일라고, 뭐, 이런, 신결를 꾸몄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이에요. 대개 이제, 나라를 제로 다스리고 통일하려면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려줘가지고, 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게, 어, 삼국, 이연이 지은 삼국 유사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풀어서, 어, 여러분, 해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럼 전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어, 전생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죠? 네.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지만은, 또,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물론, 어, 전생에 죽었다가 다시 환생에 태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은, 또, 죽었다 살아난 삶 얘기도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 불교사는 얘기가 전생에 대한 얘기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교육적인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제 시간을 보지 못하니까 1초 전 1분 후의 얘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람이 환생하고 또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바르게 살자 하는 얘기가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그냥 이론에 그치는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면은 어 이제 그 옛날에 망덕사라고 하는 절에 망덕사 절에 선율화상 얘기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스님이지니까 소년 음. 스님 얘기가 나오는데 예. 스님께 돌아가셔서 돌아가셔서 염라대왕 앞에 나간 거예요. 음. 그럼 되게 음. 염라대왕이 염라대왕 또는 염마염라대왕 무서워요. 또 염마대왕. 어? 어. 그, 이제, 육역천에서 보면은, 이제, 어, 계 육천이 있어요. 그 도리천, 어, 그 다음에, 사방천, 도리천, 어, 쭉 올라가다면은, 네, 염라대왕이 계신, 예, 이제, 하늘이 나와요. 그럼 도술천 밑에. 그러면은, 거기 계신 분으로 죽은 사람들을, 어,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어, 심판하고, 재판하고 어, 그런 왕으로 등장을 해요. 어, 근데 선율 스님이 죽어서 연마당 앞에 갔더니 물어봐요. 저 세상에 있을 때 스님은 무슨 일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대반야경을 대반야경, 그 그러니까 반야경 속에 건강경도 모르고 반야식행도 고 대반야경을 요거를 집대생에서 다시 정리해서 내놓는 작업을 하는데, 요거 하다가 지금 저, 승으로 왔습니다. 저승으로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얘기를 해요. 어, 그랬더니, 아, 일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 왔으니까, 어, 내가 당신 명은 다 됐지만은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어? 어이 일을 완성을 하시오. 어, 그리고, 어, 다시 내려보내드려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내려오는 도중에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도중에 여인을 한 사람 만나요. 그때 여인이 저도 사실은 신라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스님께 부탁이 있는데 부탁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강사라고 하는 절에 저희 아버님이 금강사라고 하는 절에 논 하나를 몰래 뺏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그 그, 그 잘못된 일 그걸 하는 어그어 제업을 그, 어, 해서 제가 여기 지금 불려왔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냥 되게 당사자보다 아끼는 자식들을 칠 수가 있어요. 죄를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딸을 죽게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저승에 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선율 어, 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 좋다. 어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저 자기네 집 어, 동네 마을을 알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가면 우리 부모가 믿지 않을 거 아니요. 에그 네. 어떤 믿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살아 생전에 찬장 예, 밑에 참기름이 귀하잖아요. 네. 예, 참기름을 큰 병에 넣어서 찬장 밑에 딱 파고 음. 곳에 간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배를 짜가지고 요때기 속에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농안에 음.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우리 부모한테 얘기하면은, 어? 스님을 믿을 거아니요 어, 나로 해서, 난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믿을 테니까, 어, 우리 부모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어, 그래서 어, 스님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니, 이제 그러면서 는 얘기가 참기름은 꺼내가지고, 어, 절에 불을 밝히고, 또, 뱃자는 거 뱃요. 네. 천이죠, 천. 뱃자는 어, 거는 어, 대반야경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불사금으로 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우리 부모님께 건강사라는 절에 어 뺏어 놓은 노는 얼른 돌려주라 그러세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선 어 그대로 얘기를 해보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도 니아 모르는 자기들도 부모들도 모르는 어 참기름도 찾아내고 스님 와서 또요 안에, 요 뜨개 안에 넣어놨던 배짠 것도 좋은 인류, 어, 이제 상품이 되는 표도 어, 천도 아르키내고, 어, 그래서 돌려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인 네가 딸이 죽은 지 15년이 됐더래. 그래서 잘못해서 이제 불려가서, 어,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예, 이, 이제 스님이, 예 어차피 죽은 거아니에요 지금. 네. 어? 어, 죽어서, 어, 이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했느냐 면은 얘기하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는데, 죽었으니까 산소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묻었는데, 혼만 왔다 간 거예요, 이제. 네. 산소에 묻혔을 때, 소리를 막, 사, 사람 살려고 소리 질리고, 막 밖에 사람이랑 소리 질리는 거예요. 아. 지나가던 목동에 묘수에 소리가 나니까, 그걸 파낸 거예요. 아. 그냥 3일 동안 소리를 질리고, 사람을 찾았는데, 장사 지내고 묘수에 묻히니 10일 만에 다시 아. 네, 나와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일을, 어, 예? 선현 스님의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준 어, 이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면 서는 얘기. 근데 이, 이때선 대품 반야경 정리한, 예? 어, 만들어낸 이 대품 반야경이 지금도 경주, 경주에 있는 어, 서고, 서고에 보관이 돼 있다. 그 전에는 이걸 꺼내놓고 일일 한두 번씩 기도업회도 봉해했다. 이런 산 역사가 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전생도 있고 또 내생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도 나오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 당신은 불교 얘기, 지금 불교 얘기만 자꾸 하고 앉았으니까 어? 우리나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몇개 찾다 보니까 몇 개를 빼봤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벨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에 불교에는 너 얘기만 하지 말고 뭐불교방서 보는 사람들이 각각씩 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은 터키라고 터키의 남부에 아나다라고 하는 마을에 응? 마을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요. 아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는데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름이 이스마. 이 집은 정육점을 하고 있는 집에 태어난 애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요. 어, 이스마일, 이스마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이스마일이 아니고, 응? 아비스 스루무스. 아비스 스루무스. 내 이름은 아비스 스루무스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몰자는 동네에 과손 주인이었었어요, 내가. 근데 쉬운 50, 살에, 쉬 살에 사람들하고 인부하고 싸우다네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지금 당신 집에 태어났는데, 어. 응? 어? 이 이스마일은 내 이름이 아니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어. 그러니까 아가 아니 어린애가 말 그냥 갔갔 시작한 애가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믿질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여섯 살때 절정이라 여섯 살때6세때절정이로예 이게. 그데 하루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너 누구 아니냐 이름을 대면서. 전에는 너 우리 집에서 채소도 받아 다 팔고 과일도 받아 다 팔더니, 어,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언제부터 하느냐? 아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요 그면 러서 수박을 얘기 저, 그 아버지가 어, 정육점 하는 거냐? 새로 만난 아버지가 수박 따면 아, 우리 딸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이 이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키에서 있었다는 얘기인데 터키는 해교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환생이라든지 예? 윤회를 믿지 않아요 아 그러기 돼서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은 내쫓기고 벌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쉬쉬하가며 있는데아무렇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자꾸 우리 집에 가보자 그러고 엉뚱한 얘기니까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예? 이게 조사가 들어가요 응?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자기 집에 갔어. 음. 과소한 자기를 찾아가는 거야. 길도 다 아는 거예요. 여섯 살먹은 애가 아래 가더니 먼저 전생에 음. 부인이 애를 못 낳아서 이혼하고 음. 다른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다가 그전 부인도 알고 애들도 또 알고 어? 이름을 다 부르고 그리고 희한한 거는 지하 창고가 있는데, 지하창고를 들어가더니, 아무 개가 돈 가져왔냐고, 식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애들은 다 이름도 알고,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거다 알고, 여섯 살 먹은 애가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지하실에 가서, 예, 조그만 장부책 하나 꺼내와요. 아니, 나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여기 직가 있다. 돈을 꼬고 가고, 뭐 어, 내가 죽었다고 안갖고 그냥 심뚝뚝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학자들이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 불러왔어. 당연히 돈 까고, 돈 꼬고 가고, 어? 왜안갚냐 그니까 러 딴소리 할거 아니에요? 어, 당사자 죽었으니까. 그니까 러그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를 그 자기 그 비밀 창고 속에, 예? 이 상자 속에 넣어놨던 걸 꺼내가지고 보여주니까. 엄무소못 하는 거지. 증거가 네.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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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울맞고 왔지 않느냐. 푼다하니까 네. 네. 응? 어? 그래서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여살 먹은 애가, 응? 어? 이런, 희한한 일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거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에, 이걸 1962년도에 학자 조사에서, 어, 발표를 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보면은, 어, 이제, 세계적으로 다음 시간도 연계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더해볼작정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전생, 내생하고 환생한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꾸며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할해서 어,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 또 스님들 얘기, 또는 애고의 얘기를 들쳐가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이, 죽으면은, 어, 몸과 마음이 분리되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어, 이게, 완전히 죽었을 때 다시 지금 이제 보면은,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환생하고, 다시 이제 깐란하게 태어나고,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런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예. 이 차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차시 현상. 예? 차시 현상. 이게 시 시체 시전데. 사용한다는. 그냥 몸뚱을 몸뚱이를 빌려 가지고 몸뚱이를 빌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한한 일아니오요그죽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 장사 중에 죽었다 살아나는건 그런 일 많으니까 그런 건 예의껏도 안 되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이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예. 석공으로 있는 사람이 서른두 살때 죽었는데 어? 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관속에서 소리 질리는 거요 어문열 뭐 열라로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관석을 열었어 그랬더니 죽었는데 안데 진단도 맞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살아 나온 거이죠. 그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얘기 시켜 보니까 어 말도 틀리는 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체를 빌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있길래 자료를 한번 뽑아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중국 어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중국 신화일본가 거기에 1962년인가 몇 년도에 요 최근에 최근 발표된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석공원에 있던 32살, 석공 32살짜리가 32살 먹은 사람이 몸뚱이는 요, 요 사람 몸뚱인데 영혼이 들어온 것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말도 틀린 그쪽에 있는 엉뚱한 사람이, 나의 50세 된 사람이 죽을라서 그 노모가 땀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 땀을 내기 위해서 자다가 죽어가지고 혼이, 어, 여기까지 왔다가이 인도차이나 반대에서 어, 중국 산 산서성이라고 나와요. 어, 거기까지 먼 길로 와가지고 어, 태어난 일이 있는 걸. 그래서 말을 전부 못 알아듣으니까. 나중에 필답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밝혀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집 아들 됐을 거예요 될 거예요 저집 아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드나들면서 에, 지냈다는 얘기들이 에, 그게 에, 중국 어, 신화일본과 거기에서 어, 발표가 됐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길래 자료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를 이제 죽어는 자기 몸뚱이가 없으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어, 스님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어, 질목 선사께서도, 어, 그런 이해가 나와요. 그, 상자한테, 내 방문을 열지 말아라. 어? 그러고, 꼭 닫아놓고, 절대 못 열고, 그 안에서 참설하고 있는 거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 몇 주가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 서생이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분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어, 너희 스님 계시냐? 그랬더니, 어, 안 계십니다. 한 아, 신발도 입고 있는데 왜안 없다니,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문을 못, 못 열게 해요. 그랬더니, 오, 어, 막, 망고에열고 들어가요. 들어 보니까, 아니, 미친놈아. 지금, 큰 스님께서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시체가 썩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어? 그 장사를 지내버려요. 아.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백일 된 다음에 집무슨 혼이 왔다는 거 아니요. 아.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몸이 음. 못 들어간 거 아니요. 그 그런 얘는 부지기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 간단히 얘기하면 마지막으로죠. 아, 달마데스 있잖아요. 네. 달마데스가 인도의 그셋째 왕자예요. 아. 그 인도 사람이 멋있게 생어서 이쁘게. 그 달마대사 사진에서 봤죠? 눈은 네. 튀어나오고 배는 이만큼 튀어나왔고 네. 근데 왜 이제 이게 틀린 모습이냐면은 하 되게 참선을 하면은 중국 이쪽 정방무에서는 단전에 힘을 줘서 옛날 중국은 배가 이렇게 나와요. 네. 단전에 힘을 주고 이제 호흡을 하니까 단전 호흡을 하니까. 근데 인도 스님들은 코끝에 중심을 둬요. 이제 윗바선하고 앞만스 이게 나오는 순식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훌쩍해요어 근데 이제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신법을 전하기해서 오다가 큰 괴물이 뱀이라는 얘기도 있고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 괴물을 치지 않으면 죽어간 거예요. 완전 썩기 전에 그 사람들이 백리를 돌아야 된대요. 그 달마대사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유체 이탈해서 앉아가지고 혼이 빠져나가서 그 혼이 그 괴물 속에 들어가서 괴물을 살려서 괴물을 움직여서 다른데 버려놓고 다시 빠져나와서 자기 몸뚱이를 가져가려고 와서 보니까. 뭐 달마대세의 멋진 그원 모습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안, 벗어놓고 앉아서 이제 옷 벗어놓듯이 몸을 놔놓고 갔는데, 응? 어떤 얌치머리가 몸뚱이가 좋으니까 자기 몸을 벗어놓고 그 몸으로 들어가서 가져간 거예요. 몸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고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수 없다 생각하고 그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달마대 눈이 튀어나오고 배가 튀어나온 개상망식한 모습으로 달마대사가 다시 몸을 박 들어가서 옷가라 입듯이 입고 중국에 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어, 믿어라 내생도 있고 현생도 물론 있지만 어, 전생도 있다. 어,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하게 인광보를 얘기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실정이 진짜 이렇다. 그러니까 그걸 그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보자. 그런 때에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 봤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 제가 낯을 가리고 남들과 헤어질 때안 좋은 방법의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연을 남, 남고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그게 세상 사는 핵심이고 그게 불교의 전부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인저 지금 전생 내생 얘기를 쭉환생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날까? 어? 어?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러면은 세상을 잘 살았으면은 만나는 사람한테다 좋겠죠. 네. 전생에 좋은 인연을 가졌으니까.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싸운 사람도 있고 또는 어, 밥 사준다고 철도까지 약속하고 어, 연락도 안 하고 네. 또 돈도 빌리고 안 주고 네. 또 정성스럽게 잘해주는데 이사갈 땐 말들 싹 이사 가버리고. 네. 어, 근데 어디서도 만나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일은 다 있죠. 네. 어, 있는데, 그럼 만나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가 나하고 잘 관계가 좋게 맺었던 사람 만나면은 좋게 느껴지는데, 네. 이제 원수, 원수하고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만나면은 잘할 수가 없죠. 네.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그럼 불교는 그러질 말아라,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잘해줘라. 응?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네. 그냥 잘할 수가 없죠, 대개. 네. 그러면 대개 자기 식구들은 어, 공업을 지었죠. 공업 이게 자꾸 지내면서 우리가 이득스럽게 좋게 했다 그러면은 어, 좋은 인연을 가지는데 네. 그렇지 못하면 그냥 못 되거든요. 그러니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 다른 사람 볼 때.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대인관계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 세상사가 묘한 것이 이제 경제원칙 그래요 그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게 경제원칙이다 그래요 네. 그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어라 네. 투자 조금 해 놓고 어 많이 또증권하다 어 사서 벌어라 근데 이거는 역적 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어일 조금 하고 뭐돈 많이 벌어라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네.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대인관계 원칙이 뭐냐 나를 덜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혹시 세상 편이 할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생겼냐 다른 사람을 볼때 우리가 보는 방법에서 반대 방향 보는 거요. 처음 보는 사람은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은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봐라. 네? 그다음에 매일 보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봐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제 선을 보잖아요 네. 선을 보면은 대개 전생의 업이 이제 대개 어, 마음의 창문이 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업이 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강,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눈을 서로 또 눈동자 마주치면은 이게 거기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어, 나고 하 가깝게 지내도 괜찮은 사람이다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 만나서 결혼 하는데 10년, 20년 같이 결혼, 저, 저, 교제를 해도 전생에 인연이 없으면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보고 내가 상대방을 하여금 좋게 느끼게 하려면은 나 먼저 던져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바랄 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집착심에서 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다못해 개, 돼지까지도 전부 좋게 보는 마음을 가져봐라. 아 어, 그런 것이 보살의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살님 그러면 다 내고 네 대답을 하더라고. 그럼 보살이뭐 하느냐 면은 자리 이타예요. 자기도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럼 자리 이타 중에서 자기 이렇게 하는 것과 남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먼저냐? 그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먼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의 머리 숙이고, 어, 그 자체가 바로 어, 좋게 지내는 방법이다. 그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인사법에서 나온, 나오는 방법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인사법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산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 만나면 그냥 지나가고, 동물도 사람 무서워하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손을 뒤로 감추면은, 몽둥이도 감추고, 돌망이도 감출 수 있으니까, 그걸 손에 무기도 안 들고, 돌망이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보이는 거요. 예난 당신을 해칠 생각에서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다. 어? 그리고 손을 들어보이는 거요. 예 어, 그리고 앞으로 손을 내놓는 이유가, 또, 거기다 또한 발짝 더 나오면은, 인사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우리 인사가 참 좋잖아요. 오체 투지하면 나 죽여라고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인사할 때 머릿속에 인사잖아요. 하 네. 다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로 뛰면은 돌멩이가 날라올지 몽둥이가 날지 주먹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머리 숙이는 거예요. 아우. 나 죽여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우. 그게 인사에 바로 그럼 거기서 나오면 대인관계 어떻게나 하 벌써 불교선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치 투질 못할망정 나를 숙이는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은 나를 낮추면은 네가 존경받을 것이다. 그럼 상대방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을 얼마큼 대답해줄 거냐?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대답해줘라. 누구든지 그냥 개도 예를 들어서 소도. 모든 존재는 중생을 처 부처님처럼 대접해 줘라. 음. 그러면 너는 바로 부처님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되게, 암한 시 많은 사람이 사람을 사귀지 못하잖아요. 네. 응? 줄 네. 때가 쓰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절에 와서 머리 숙이는 것도 배워야 돼. 아. 많은 사람마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아. 근데 고개 숙이는 뜻을 알아야 돼. 네. 나를 맡기니까 죽여도 좋습니다. 그, 그,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네. 모든잘 좋게 돼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 베푼다는 생각 가지고, 어, 세상을 살았는데, 그건 뭘 먼저 베풀 거냐? 말로도 베풀 거 있는 거고, 몸으로도 베풀 거고, 인사해 주는 것도 공덕을 쌓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네. 그냥 웃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나봐요. 얼마나 잘 났겠어요, 우리가. <laughs> 그렇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을 우애해줄 때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 근데 그게 이제 번잡스러지 못한 사람은 또 그래요. 이제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 바라잖아요. 내가 먼저 접근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인사부터 하고. 근데 또 기껏 웃는다는 게언제 사람이 자빠지고 실수하면 또 웃어요. <laughs>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는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끼리 웃어주고 아그 사람 여기가 좋잖아요 아 오늘 날씨 참 좋네 아 날씨 더운데 참 조심하세요 그 다른 사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결국은 자기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맞았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도출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